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핫 이슈 토크입니다. 핫 이슈 토크요? 네. 핫. 핫 이슈 토크인지 핫 종목 토크인지 핫 종목 분석인지. 네, 아직까지 오늘은 이슈로. 예, 오늘은 이슈로 아직까지 상장 안 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 얘기 해보려고 해요. SK바이오팜. 근데 우리가 상장 종목으로 종목 게시판을 보기에선 일단 SK케미칼을 보고요. 비슷하다고 보니까 SK나 SK케미칼이나. 사실은 SK가 가장 좀 직접적인 그래요. 관계가 있죠. 솔직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SK가 지분 100%를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장이 되는데 우리가 SK를 봤던 이유는 사실 SK 자체도 좋지만 SK바이오팜 때문에 보신 분들 당연하죠. 많을 거예요. 예. SK바이오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SK 쪽에서 하셨다가 그럼 SK 바이오팜 상장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또 고민 되실 거예요. 최근의 흐름을 네. 보시면 묘하게 SK라는 종목이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SK가 네. 바이오가 아니었는데 바이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구나. 네. 네,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지나면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영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주사인데 SK 바이오 팜이 상장이 되면 SK는 이제 다시 지주사로 갈 것인지 뒤안길로 갈 것인지 이것도 네.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은 SK 바이오팜이 내일 상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3조 8천억이거든요. 예. 과연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제가 알기로 4만 5천 원인가 4만 9천 원에 이제 공모가 그럼, 책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책정이 돼서 확정이 됐잖아요. 이걸로 예. 해서 청약 경쟁이 됐고 그쵸. 이걸로 해서 어쨌든 공모가가 확정이 됐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난 얼마 지금 현재 주식을 발행을 했고 이거만큼 유통 물량을 지금 공모 시장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나온 시가총액이 네. 현재 3조 8천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생각하면 시총 후루 올라갈 거고 네. 시가총액은 아니면 후루 떨어질 거 평가받은 거야 이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원? 현재 근데 그 시가총액 3조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90에서 200 90%에서 200% 사이에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시초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몇 프로 오를 것인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가와 시초가는 진짜 예상할 달라요.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 그때 다 같이 끝났어요. 기도, 이제 다 나눠졌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셨잖아요. 근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에서 받으셨는지 근데 돈을 많이 넣으셨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323대 1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관 예측 수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보다는 사실 덜 나왔어요. 경쟁률이. 3400 이상 한 주 받으셨어요? 받으셨대요. 아, 그래도 축하드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1억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13주 받거든요. 아, 근데 그게 정확히 내가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건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예. 돈 넣는 대로예요. 아, 그래요? 돈 넣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넣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그 비율대로 이렇게 받는 비율대로. 거구나. 네, 예.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통장 지금 현재 끌어다가 지금 넣고,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문에서 보니까 다른데 이제 주식 담보대출 받아 여기서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우리는 수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좀 많이 넣어야 돼.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청약에 그 종목을 그러니까 공모주를 받지 못하신 분들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 이게 또 궁금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네. 궁금해요. 일단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나 예상을 하는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거든요. 현재 3조 8천억인데 네. 여기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도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거 아마
SK자 붙은 종목에선 다 얘기될 것 같은데. 그렇죠. SK 뭐 SK 케미칼, SK 바이오랜드, 또 뭐 SK 디스커버리 뭐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이거 다 그냥 다 움직이는 거예요? SK 바이오팜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SK 증권도 있었고. SK 증권은 뭐 거기 청약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가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들 고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예. 아 종목 게시판 한번 볼까요? 그래요. 예. 제가 이번에는 SK 케미칼을 좀 참고를 했는데 SK도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SK 케미칼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니까요. SK 케미칼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거죠. 펀더멘털 얘기도 일단은 하고 계세요. 2015년 혈액제제 사업인 SK 플라즈마 분사, 2018년 백신 사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 분사, SK 케미칼은 케미칼 의약품 집중, 세 군데 중에 하나만 터져라. 23년부터 종소세 1억씩 내보자. 그 23년에 네, 이게 되게 수익이 한 3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아 그런 거 뭐 민감하고 말고 상관없다. 돈 나에게 수익만 준다면 예.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다. 예. 예. 뭐 일단은 이제 부푼 꿈을 갖고 계셨어요. 예. 예. 이것 때문에 얘기 많은데 우리 즐겁게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을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SK라는 종목이 이제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지만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안에서 상장사 안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바이오에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같이 어떻게 보면 윈윈하고 같이 섹터를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겠죠. 네. 그래서 SK 케미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셨다시피 뭐 플라즈마도 있고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고 케미칼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제 바이오가 SK 바이오가 좀 이렇게 K바이오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같이 가면은 SK 케미칼도 같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요. SK 바이오팜 작년 매출이 27억이란다. 길리어드 얀센 사노피에 기술 이전하는 거 봐봐. FDA 통과가 다가 아니야. 영업망이 있어야지 망상 금지 하셨는데 뭐 절반은 뭐 맞는 말이고 절반은 아예 틀린 말입니다. 작년 매출이 27억이라는 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예, 작년 매출 제가 봤는데 1238억 원이 나왔어요. SK 바이오팜의 전체 1년 전체 매출이 1238억 5241만 원이고 근데 아직 그 흑자 전환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793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도 하죠. 네네. 사실 처음에 이제 설립됐던 것도 2011년 설립 동기예요. 두 회사가. 설립 동기이기도 하고 적자 회사인데 상장을 하고 그런 부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굉장히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FDA에서 통과가 됐고 실제로 미국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손실도 금방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의 댓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FDA 통과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영업망은 대충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팔고 있어요. 실제로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신약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뇌전증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그걸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발작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 보니까 SK바이오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턱하면 척해. 고맙습니다. 네네. 그 파이프라인들을 좀 살펴보니까 뇌전증을 필두로 해서 뭐 수면장애 신약 솔리안페톨이라는 수면장애 신약이 또 FDA에 통과가 돼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조현병, 우울증, 집중력 장애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SK바이오팜은 뇌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약간 전문 그 업체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런 포인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가장 SK 그 바이오팜의 핵심은 FDA 승인을 받은 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핵심이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기업이 없어요.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내일 상장에서는 과연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예. 제가 그 공모 가격이 생각이 안 나가 49,000원을 받았거든요. 49,000원 맞죠? 예, 49,000원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을 들어봤을 땐 이거보다 더한 가치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시가총액 예. 딱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건 조금 저평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조 8천억보다는 예. 더 올라갈 거다. 예. 예. 우리 명성 앵커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일 잘 보셔야 돼. 시초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49,000원이 공모가니까 여기서 90%에서 200%의 시초가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계산을 해봤는데 44,000원에서 98,000원 사이에서 딱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 이상 올라가면 98,000원. 그러니까 49,000원에서 받으신 분 여기서부터 대박이 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조금 낮게 생각하면은 44,000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초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요거는요. 과거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SK바이오팜의 진기록을 네. 좀 보면은 가장 예의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공모 자금이 31조. 네, 그렇죠. 최고 예. 그전에는 제일 모직. 예. 제일 모직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제가 살펴보니까 공모가가 제일 모직이 5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시초가가 200%였어요. 10만 6천 원. 그리고 종가는 6% 오르면서 끝났어. 그러니까 제일 모직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주식이었어요. 그때, 그날 당시는. 예. 그러니까 두 배 올랐고 또 올랐고 6%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공모가가 13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시초가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됐어요. 13만 5천 원. 예. 그러면서 낮게 시작이 됐는데 일단 6% 오르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6% 네.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그런 흐름 에서 일단 기대감이 큰 쪽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오르면서 끝났다더라. 네. 시초가도 어느 정도는 잘 형성이 됐대더라. 이렇게 좀 현재 흐름이 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매매 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시초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거 뭐 예상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근데 거의 불가능이죠. 여러분들의 심리가 왜냐하면 기관들은 채권시장 가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가진 돈을 가지고 공모시장으로 들어와서 SK바이오팜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많이 맞아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예, 예. 불청객님 매출액은 스타벅스 지정급이네 하셔서 제가 이런 걸 좀 걱정했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27억 아닙니다. 매출 27억 아닙니다. 그럼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38억. 이 예.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예.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2019년 매출액 1238억 원입니다. SK바이오팜. 자,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올라가지 못하게 그러시는 예, 예. 모양이다. 예. 자, 다음 댓글 보도록 하죠. 예. 얘들아 그래서 요란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어차피 바이오팜 상장 하나 보고 탄 거 아니니 죽더라도 패는 까보고 뒤져야지 아니간? 아 저는 이분의 댓글이 정말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약간 그 뭐랄까 이 촌철살인 같은? 아 그러니까 뭐 이거 분석할 필요 없다. 결국은 SK 바이오팜 보고 이거 산 거니까 그쵸, 그거 봐라. 뭐 너네 뭐 SK 케미칼이 뭐 뭘 분사를 했고 뭐 펀더멘털이 어떻고 SK 바이오팜의 매출이 어떻고 거짓말하지 마.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금방 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그냥 찌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맞는 것 같고 심장을 확. 예. 네. 죽더라도 패는 까보고 뒤져야지 아니간 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이게 딱 다가올 때쯤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뉴스에 팔아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그 전까지는 해야 되나? 돈을 얼마나 실으냐 돈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다 갑자기 펀더멘털 분석을 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내가 오늘 빠지는 게 맞나 내일 빠지는 게 맞나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적 발표 직전에도 약간 그렇잖아요. 네. 막 기대감에 막 이렇게 됐다가 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어떡하지? 예상치보다 높게 나중에 내가 팔고 나서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데 그냥 고민하지 말고
팬은 바이오팜에 예, 팬은 열어보고 어떻게 죽더라도 보고. 예. 예, 네 패가 뭔지는 좀 보고 죽어라. 아 굉장히 이게 인상적인 얘기여서. 그러니까 내일 바이오팜 가는데 같이 가면 그러면 뭐 땡큐고 뭐 이렇게 예. 되는 거 이거를 예. 좀 판단해보자 이거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란은 떠올고 있어요. 상장 재료 소멸 직전 마지막 불꽃쇼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마지막 불꽃쇼야 활활 타오르다 꺼질 듯 이렇게. 저는 이게 SK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삼성 그렇죠. 바이오로직스도 그랬었거든요. 사실. 예. 예. 그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좀 제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불꽃쇼가 될지 아니면 같이 갈지 이거 좀 더 보고. 네. 왜냐하면 많이 몰렸다가 지금 남아 있는 자금들 돌아왔다고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SK 그룹에 다시 실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댓글은요. 어차피 내일 바이오팜 못 사면 케미칼로 몰려올게요. 시장은 1등 놓치면 2등이라도 먹으려는 심리전이다. 이 얘기도 뭐 저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럴 그럴까? 수도 있겠네. 아, 지금 수남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 1등만과 네. 1등만 어떻게 된 게 그랬는데 요즘에 수남매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SK그룹주 안에서 이제 진짜 같이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힘이 나온다면 케미칼도 뭐 잠깐 정도는 또 반등을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심리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분들의 댓글은요. 저 세 번째 댓글 하나. 바이오팜. 또 요약이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댓글 하나로. 바이오팜 상장 하나 보고 다들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거 딱 열어보고 바이오팜 뭐 시초가 얼마인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뭐 며칠 동안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개별적인 전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SK바이오팜은 상장을 하고요. 예. 일단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이오로직스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얘가 어떻게 맞습니다. 되는지 이런 네. 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유통 주식이 적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거 궁금한데 공모가도 아주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평가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내일 결론이 일단은 시초가에서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SK그룹주 확인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 사장님 입담이 아주 그냥 제가 사장이에요? 이분 같아요. 세 번째. 저 제 얘기인 줄 알았네. 네. 네. 자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핫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